네, 먼저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지금 이 자리가 한장총 세미나입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먼저 한국 교회가 시작할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그것도 이제 공의회가 성립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연합 과정을 볼 때에 장로교가 중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들을 읽어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여러 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를 이루었고, 거기에 감리교회까지도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1700년 동안에 한국 불교가 1위 종교였습니다. 근데 1위 종교가 지금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1위 종교가 된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단일 단체로는. 그러면은 이 단체에게 기대를 하는 한국 사회의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1위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위상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제가 아까 발제에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선교와 또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하나로 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가능하면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장로교회가, 아까 우리 병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장로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이고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에 거는 그 기대와 그 기대치를 우리가 적어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연합을 하여서 이 사회에 사랑하고, 아까 여러 가지 이 사회에 현안 이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개교단 가지고는 힘듭니다.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발제에 말씀드린 것은, 연합기관은 연합기관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합기관은 사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아까 우리 변 목사님 말씀해 주신 여러 다양한 이 시대 이슈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담아내고,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특히 장로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했으면 제일 좋게, 이게 우리의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뿌리기도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솔선수범하여서 하나가 된다면은 제 대한민국 사회의 제1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정말 동일한 목소리로 한 리더십과 한 체제 안에서 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사회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교수님들의 교회 연합에 대한 글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잡지에 나온 것도, 크리스천 잡지에 나온 것도 다 읽어보고 또 외국 아티클도 보고 했는데,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큰 이슈가 되는데요. 먼저 작게는, 아까 우리 변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하셨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큰 틀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교회, 내 사역, 한 영혼 구원인데, 이제는 우리의 패러다임과 시대를 보는 눈을 거시적으로, 메타 내러티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주의를 한국교회적으로 지킨다든지,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회만이라도 공교회성에 대한 이 칼빈의 가르침,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 헤르만 발빙크의 조지신학자 헤르만 발빙크도 얼마나 공교회성을 많이 강조한지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에도 공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 칼빈도 공교회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가르침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화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교회론을 강의하실 때, 교회의 중요성을 강의하실 때에 설교 중에, 아니면 사도신경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공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개교회가 세워지는 것의 중요성, 지금 그동안 한국교회 성경 공부 안에 제가 쭉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교회론이 부족합니다. 개인 영혼 구원은 많아요. 개인 기도하고 개인 전도하고 개인 봉사는 많은데 이 교회론에 관한 가르침이 좀 부족하고, 교회론 가운데서 이제는 거시적인 공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은 거의 전무합니다. 성경 공부 한번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회 강단에서 공교회에 대한 설교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로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칼빈의 가르침과 그 위에 여러 조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교회, 홀리 캐톨릭 철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강단에 설교하시면 제일 좋겠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교단이나 이런 교회 한장총이나 해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한국교 연합부흥회가 많았습니다. 이쪽 교회와 저쪽이 연합해서 부흥회하고 지역연합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러한 그 영적인 부흥운동이 좀 이제는 제도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사이의 연합부흥운동은 그런 패러다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같이 교회 한국 교회를 해서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성경 공부 교재를 또 풀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신학교 안에서도 이제 저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공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경고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